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8월이었죠.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는 3월이면은 이주 1년을 맞는 기관이 있네요. 한국농수산대학인데요. 어쩌면 농도 전라북도와 가장 잘 어울리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김남수 총장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에 온 지 1년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됐습니다.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바쁘셨겠어요? 예, 뭐 새로운 캠퍼스 정착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새로운 캠퍼스를 옮겼으니까 네. 이쪽에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예, 예. 이 농수산대학 하면은 뭐 농업과 관련된 걸 가르치는 예. 예, 전문인 양성 예. 학교 뭐 이런 정도로 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인지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 농수산대학은 이런 대학이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 후계 농업 인력을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정예 인력. 예.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사관학교요? 예.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뭐 어려움도 따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것보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게 수업료라든지 예.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 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예. 말 그대로 사관생도 같은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아하. 그런 목적으로 목적이 뚜렷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97년도에 이제 네. 학교가 첫 이제 개교를 해가지고 97년도면 역사가 길지는 않네요. 예, 20년 돼가네요. 예, 20년 아, 가까이 네.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학년 때는 뭘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그렇습니까?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네, 전공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전부 국내외 선진 농어장으로 1년간 실습을 갑니다. 그래 실습을 가서 지금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경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3학년 때는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보다 더 깊은 전공 과목을 배우고 예, 예. 그다음에 졸업 후에 예.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네네.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졸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소위 샌드위치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학교 시스템이 중간에 있으니까 샌드위치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이게 특이한 아주 특징적인 우리 학교의 교육 시스템. 네네네. 예. 그러고 네. 이제 더 공부를 하겠다 싶은 예. 학생은 예. 심화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 심화교육까지 1년 더 하고. 예. 일반 학사가 이제 주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3학년만 마치면 전문학사로. 예. 졸업 이후에는 주로 어디로 가나요? 농어촌 현장으로 다 농어촌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 양성하니까. 예. 농사를 짓고 어장을 예. 경영하고. 이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해외로도 이제 연수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어느 나라에 주로 갑니까? 지금 뭐 미국, 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 유럽 쪽은 독일, 네덜란드, 우리나라 이제 농업 쪽에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가서 예. 선진 농업도 경험을 하고 예. 노하우도 배우고 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명에서 60명 네네. 정도 우리가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전학생이 가는 건 아니군요. 예, 예. 네. 전 학생들은 이제 단기 연수로 보냅니다. 전부 다. 뭐 한 2주 정도의 단기 연수. 단기 연수는 예. 2학년 때 이루어집니까? 예, 다 전 학생이. 전 학생이 이루어지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 50명 학생은? 1년간. 1년간. 예. 아, 대단하군요. 유학을 갔다 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게. 예. 또 많은 졸업생들이. 네. 2학년 때 그 장기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자기의 뭐 농업관이라든지 네. 인생관이라든지 자기 삶을 바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기 현장 실습이 이론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은 그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형성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앞으로는 이게 그 농업이 이 6차 산업이다. 예. 예. 전망이 좋다.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은 나도 농수산대학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말이죠. 예. 부모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신입생들 모집을 했는데요. 많이 몰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학교가 전주로 예. 이전하면서 아마 수도권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좀 사라져서 아, 이전에 수원에 있었으니까요. 예. 아. 그런 좀 뭔가 입학 경쟁률이 지원자가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사실은 당연히 하셨겠죠. 예. 했는데 예상의 외로 많은 이렇게 지원자가 몰려가지고 5.2대 1 경쟁률 보여서 사상 최고 그래요? 경쟁률을 그게 최고 보였습니다. 경쟁률. 특히 20년 동안에 예, 예. 특히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농도니까 예. 예 아무래도 농촌 그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 예.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그래서 합격을 많이 했나요? 예. 전체 한 뭐 지원자는 한 29%가 전라북도 출신들이 지원을 했고요. 거의 30%로 예. 되는군요. 합격자는 한 23%가 23%. 합격. 예. 거의 예. 4분의 1 가까이 네네. 전라북도 출신들이 그렇게 예. 입학을 농도인 전북 입장에서는 참 잘 예. 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느 학과가 인기가 좋습니까? 학과 인기는 이제 막 매년 조금 이렇게 차이가 학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특용작물학과가 제일 경쟁률이 네.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산림조경학과라든지 뭐 과수학과라든지 계속 식량작물학과라든지 이런 네. 학과들이 6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좀 뭐 말산업학과라든지 중소가축학과라든지 네. 한 4대 1, 3대 1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쟁률을 네. 보였습니다. 그 농수산대학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군요. 예, 뭐 우선 우리 대학은 이제 뭐 수시로 전부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아, 정시에서는 뽑지 예, 않습니까? 정시 뽑지 않고 전부 그리고 네. 면접도 우리 후계농을 양성하는 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전부 면접 시험도 전부 학부모 같이 동반 면접을 봅니다. 아, 네. 그래서 학부모가 과연 학생들을 후계자로 키울 의사가 있는 건지도 네. 보고요. 네. 학생이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해가지고 예. 이렇게 할 그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예.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입학의 특이한 면종이 하나도 네. 네. 부모 동반 면접이 또 하나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많이 해요. 예, 대부분이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고요. 또 예. 기반이 없더라도 네. 내가 농업에 한번 투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도시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그래요. 학과당 두 명씩 이렇게 네. 6%는 진짜 아이디어와 예. 이런 게 의지만 가지고도 우리 학교를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 뭐 예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었나요? 모집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뭐 특이하게 네. 20대의 젊은 학생들의 그게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원자가 평균 보면 한 23%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였었는데 올해는 27%로 이렇게 젊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더 젊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저 일반 대학을 예. 4년제 대학이나 3년제 전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가 다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예. 학생들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도 뭐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농촌이 뭐 고령하다 뭐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초고령 사회가 되는 농촌이 지금 농촌으로 진입하는 20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기회의 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농업을 네.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예.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도 네. 다시 우리 학교로 온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로봇이 뭐 지금 하는 일들을 예.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장래 어떨지 모르는 이런 직업분도 있고 그런데 농업만큼은 예. 어업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요. 예. 예. 우리 총장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미래학자라고 한 짐 로저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젊은이요, 농대로 가라.
그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이제 예전에 일반 농업을 하면 전부 다 흙묻히고 고된 작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예. 이미 농업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 장치화 돼서 말 그대로 진짜 최첨단 생명 산업이고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지식이 예. 필요한 지식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예. 예.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나 배출됐나요? 아 한 3,700명 정도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 20여 년 동안에 예, 그 중에서 네. 한 85%가 여전히 촌에 남아서 농업의 중추 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고 우리 졸업생들의 이제 소득이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이 우리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그러세요? 합니다. 네. 8,600만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농가의 2.5배. 평균이 졸업생들의 예. 평균이요? 그다음에 저 도시 근로자 가구의 1.5배 정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의 농업, 일반 예. 국민들 생각 농업하고 다른 새로운 농업의 흐름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농수산대학을 나오면 그냥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3년간 네. 전에 국비 지원한 대신 네. 적어도 6년간은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같이 보이지만은 예. 그 농사를 계속 짓고 자리를 잡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오히려 6년 동안 학교에서 계속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후속 졸업 교육을, 후에도 예 아, 계속 영농 계속 보살펴 주시는 예 영농을 하고 있는 것도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후속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전문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공 교육이라든지 농업은 또 이제 생산물을 가지고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예. 가공 제품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뭐 창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걸 갖다 계속 졸업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한농대 아카데미라는 이게 과정을 만들어서 네네. 졸업생에 대한 창업 교육이라든지 예. 안 그러면 가공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속 후속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6년이 지나면 예. 다른 데로 갈래야 갈 수도 없겠네요.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 6년 동안 거의 기반을 다 잡습니다. 예. 이미 더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딴 분야로 갈 이유가 네네. 별로 없죠. 예, 예. 그 예전 수원 캠퍼스하고 전주 캠퍼스하고 예.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전주 캠퍼스는 옛날 수원 캠퍼스에 비해 기본적으로 3배 정도 캠퍼스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실습 중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교내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거의 완벽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전북에는 예. 농촌진흥청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익산에 뭐 푸드밸리도 예. 뭐 조성이 그렇죠. 되죠. 김제 시드밸리 종자 단지도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업 분야 많은 기업이나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공 기업이나 또 우리 관공사하고 같이 연구기관하고 같이 코어를 해서 예.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주변 인프라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저 새만금에도 네네. 50헥타 부지를 학교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 장기적으로 에듀파크로 우리가 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 말 그대로 완벽한 예. 실습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큰 네. 계기가 됐다.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 교직원분들이나 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학생들도 우선은 예.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니라 실습 중심 교육인데 직접 예. 만들어가면서 작물을 재배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예. 매년 이제 그 행자부에서 네네. 그 우리의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80점 이상 올라간 네. 전주를 오면서 아, 그런 교육 만족도가 졸업생뿐만 네. 아니라 재학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다 하거든요. 매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전북으로 옮기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 길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 있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농업 후계인 양성. 예. 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다른 예, 무엇보다도. 예. 예.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근데 소는 누가 키우나? 예. 농업이 고령화되고 뭐 자꾸 이게 농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판단하기에 위기의 본질은 사실 농업적으로 새로운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게 더 큰 위기라고 그러게요. 생각하고 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예. 그게 어떻게 농업이 뭐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그 뭐 FTA를 앞두고 우리가 수출 농업으로 가자. 예. 그다음에 육차 산업을 하자 하는데 그 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보면 보통 흔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그런데 지금은 예.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안 되죠, 또. 전문적인 기술, 경영 예. 마인드 많은 이런 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면에서 후기 인력 양성이 네. 어떻게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예. 미래 농업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의 제1과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농업 후계인 양성 그렇습니다. 농수산대학이 예. 예, 그 예.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나라 농업에. 아, 우리나라 농업은 점점점 이렇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고 예. FTA를 해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젊은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시장이 커지고 더 기회의 땅이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농업하면 개방하면 방어하는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네. 오히려 이제는 시장이 더 넓어졌으니까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예, 예. 그런 마인드를 갖춘 예. 학생들을 젊은 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으로서 전 세계의 농업 수출 시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우리나라도 충분히 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농도에 예, 농수산대학이 와서 잘 정착하니까 예. 너무 기분도 좋고 예. 예. 아, 그렇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기분만 좋은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네. 예, 네. 많은 그 연관을 맺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네.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예. 특별히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 우리 학교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 전북 출신 학생들이 거의 23%나 차지할 정도로 예, 많이 말씀하셨죠. 몰려왔다는 네. 것도 우선 저 전북도로서는 상당히 뭐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발휘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존 이제 마이스터 대학도 우리가 하고 네.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는 뭐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 CEO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신 우리 학교에. 그래서 예. 전북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교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무 교육이라든지 예. 선진 기술을 전라북도 농업인들한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우선 생겼고요. 그 외에 이제 각 시군에서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걸 몇몇 시군에서 우리 대학에다 위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더 확대해가지고 네. 일반 전북도의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도 우리 학교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북 농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우리 대학이 예.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향후 계속 그런 협력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는 뭐 큰 예. 수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오는 대학. 찾아오는 대학. 아,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을 시발로 해서 예. 그런 일들이 2030년까지 예.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